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2번째.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인간들의 당짓기와 하나님의 성전짓기, 오늘이 이제 완결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1, 2, 3편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셔서 다 숙지를 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05년 봄에 일본의 한 전자회사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빈센트 반 고흐와 피카소의 작품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였어요. 양쪽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로 그 그림들을 가져가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일본의 전자회사는 그두 경매 회사의 대표를 불러놓고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시켰어요. 결과는 크리스티의 승리였습니다. 크리스티가 가위를 냈고 소더비가 보자기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가위바위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깔끔한 승부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인도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게임에서 발견되는 인간들의 심리가 제 관심을 끌 뿐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과학 대중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티와 소더비의 가위바위보 사건이 예화가 된 가위바위보 필승 전략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전략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위와 바위와 보자기 중에서 가장 강한 걸 바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상대가 바위를 낼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자기를 먼저 낸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실제 실험 결과 첫 번째 게임에서 보자기를 낸 사람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티가 가위를 내서 이긴 걸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따라서 가위바위보 필승 전략은 첫 판에 무조건 가위를 내라.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들의 동물적 본능에 관한 거예요. 분명 가위와 바위와 보자기는 각각이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위는 보자기를 자를 수 있는 반면에 바위에 의해 깨지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바위는 가위를 깰수 있는 힘은 있지만 보자기가 감싸버리면 지죠. 보자기는 그렇게 바위는 감쌀 수 있지만 가위에게는 힘을 쓰지 못해요. 이렇게 가위와 바위와 보자기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용호상박의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위가 가장 강한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냐 말이에요. 바위는 보자기가 감싸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위보다는 보자기가 더센 것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강한 걸 바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요, 깨고 부수어서 승리하는 것에는 아주 익숙해 있지만 감싸서 승리를 하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감싸는 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지는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근데 하늘의 승리는 항상 감싸 안음으로 비롯되는 승리라는 걸 아세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지난주에 제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설명해드렸는데 성전은 항상 성령의 감싸 안음, 덮으심으로 완성이 되도록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게 될 우리 자신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성도를 덮어서 완성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에는 그 안에 바위를 성전을 옛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수어내는 승리의 보좌이에요. 그래서 보좌기를 바위가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구조에 의하면 보좌기와 바위의 세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위에 비해서 보좌기는 약해 빠진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묵시 속에서는 보좌기가 바위를 덮어서 부수어내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묵시 속의 삶의 원리와 역사 속 삶의 원리가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은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거예요. 가위바위보 안에도 그런 놀라운 철학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인간들의 성쌓기, 그 대쌓기의 시도와 추구는 성령의 보좌기에 의해서 수시로 덮여서 부수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장막,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하늘의 장막, 하늘의 보좌기로 덮여진 그 하늘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 성전의 이야기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 없음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진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자율성도 다 은혜의 보좌기에 쌓여서 전부 삭제되고 부정되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 백성이 홀로 존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있는 하늘 백성은 예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팔다리가 서로 떨어져서 자기의 존재성, 자기의 주체성을 챙기려고 할 때, 독립성을 챙기려고 할 때, 자율성을 챙기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팔다리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공포영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백성이 예수라는 그 몸으로 홀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성과 개체성을 박탈당하고 차압당한 집합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만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랑도 있을 수 없고 차등도 있을 수 없고 차이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차등 상급론이 웬 말입니까? 아니 팔이 좀 더 일을 많이 하지 않나요? 아, 다리가 더 일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체는 자기가 고생을 해서 일을 한 만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어요. 손이 음식을 떠서 먹여주지만 그로 말미암아 손이 사는 거거든요. 그게 지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차등상급론이 웬 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성전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기로 덮어서만 시작되고 완료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러한 인간들의 성전 짓기, 당 짓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노아 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아 분으로 하시리라. 바울은 당을 짓는 걸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후에, 이게 죄의 본질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정의를 내린 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노아 분이 부어지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짓기의 실체와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성경이 그것을 대표적인 죄로 지목을 하고 이러한 무서운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창세기로 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1장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란스러운, 혼잡한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인간들의 당짓기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외모, 행위를 들이대는 인간들의 세상 속 성전 짓기라 그랬어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짓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사도 바울이 그 단락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로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세상 속 성전 짓기, 당짓기의 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지금 읽은 바벨성, 바벨탑 건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4절을 보시면 인간들이 왜 바벨론을 건설하는지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자죠. 그게 1번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자. 그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동일한 이유예요. 그것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자가 우리의 힘으로 이 존재를 갖고 하나님에게 닿자란 뜻이거든요. 그것이요. 그 선악과의 그 타락의 현장이 바벨탑 건설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가면 그러한 인간들의 바벨론 건설의 실체가 기실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4절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바벨론 왕과 강포한 성을 같은 것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마귀 이야기죠? 사탄 이야기. 근데 창세기의 바벨성과 바벨론이 70인역으로 가면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바벨탑 건설의 그 현장의 이야기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벨탑 건설의 현장에서 야, 우리가 하늘에 오르자.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오르자. 그런데 바벨론 왕, 그 바벨론 왕을 지금 마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서 하려고 했던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바벨론 왕, 그 바벨론 왕이 누구겠어요? 루시퍼만을 지칭하는 걸까요? 바벨탑 건설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짓고 있던 자들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보편적 사람. 근데 그들은 당짓기라는 단어가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로 모으는 거. 그게 당짓기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인간들이 다 바벨론 왕이에요. 그 세력을 집합적으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 마귀라는 실체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그 마귀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걔한테 다 책임 전가를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일가를 하세요? 지금부터 바벨론 왕은 전부 여러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여러분이에요. 그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너 이제 음부에 빠뜨려져서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갈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휘브리스, 자기 자리를 떠난 것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깨버리실 죄의 본질 중에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서 도덕 지키고 윤리 지키고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서 착하게 살아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추구와 시도로 점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즘 명강사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김정은 교수의 책들을 제가 다 구입을 해서 읽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총 다섯 권의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사실 볼 건 별로 없어요. 그 내용들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행복해지자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건 반드시 베스트셀러가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해지자예요. 다섯 권이 전부 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행복해지자,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기자, 이게 김정은 교수의 주장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분의 책은 하나같이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의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을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예화로 곁들여서 한국식 긍정의 힘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해서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책이 지금 한국 서점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그분은 하루에도 40권에서 50권의 강의 요청을 받는 명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계세요. 인간들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는데 누가 마다해요.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강사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행복전도사라는 분도 삼성경제연구소가 뽑은 최고의 강사였다는 걸 아세요? 행복전도사.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니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런 교회가 실제로 크게 성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그런 식으로 터치나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나 정서 공유의 능력 등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인 양 위장을 해서 진짜 행복을 교묘히 가리는 형국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마약하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그걸 행복으로 감지해낸다니까요. 그건 행복을 부수고 깨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 자기의 이 육에서 행복이라고 감지되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종류의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나
뭐 김정은 교수나 행복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존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이 좋은 것으로만 체감되지 않아요. 행복을 여러분의 감정이 굉장히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오도하지 마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의 하늘을 향해서 벽돌과 역청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벽돌과 역청은 인간들의 방법과 수단이에요. 원래는 돌과 진흙이에요. 벽돌과 역청이 섞이면 아스팔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문명이라니까요. 인간들의 힘과 지혜를 이용하여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특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탑 건설의 에피소드가 어디에 이어져 있죠? 노아 홍수 바로 뒤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는 건 뭘 모면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다시는 홍수에 죽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노아의 후손들이요, 지금.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까? 홍수 후에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이 고작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홍수를 면하자는 방법론적 해석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의 바벨론 건설, 당짓기의 첫 번째 패역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다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는 시도였다면 그 두 번째가 이름을 내고예요. 다시 4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의 당짓기 안에는 인간들의 자기 이름 내기라는 죄성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서 자기를 지켜내는 성의요 망대로 삼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게 바로 성 쌓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들의 어떤 시도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이다. 뭐가? 내 이름이요. 인간들의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이름들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도고요. 교회에다가도 문에다 이름 적어주면 헌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거 우리가 지은 거 아니니까 뭐 누구 방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그 앞에 보면 누구 이름 써 있어. 그 사람이 돈 낸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예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벽돌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써준다고 헌금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 벽돌 쌓아지면 이름 안 보이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아서 말이죠. 거기다가 이름들을 이렇게 새기고는 했다고요. 이름 내는 거. 그런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잠언 18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사람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삭제되고 부정되도록 주어진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절대 자신을 보호하는 성전이나 망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가는 게 성도의 본무지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게 성도의 본무가 아니에요. 고지로는 완전히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견고한 망대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strong tower예요. 스트롱 타워. 바벨탑 건설의 현장에서 인간들은 뭘 스트롱 타워라고 알고 있어요? 내 이름 높이는 게 스트롱 타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스트롱 타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여호와가 담아내는 것만 담고 가는 바보대라는 거예요. 비워지란 뜻이에요. 내 이름이 삭제된다라는 건 나의 존재성이 여호와에 의해 차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삭제당하고 다른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왜?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로마서의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막 부르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이름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바벨론을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공로와 행위를 내놓아서 자신의 명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이름을 삭제당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 이름 없애버리고 새 이름 준다라는 건 그가 그 이름 하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없음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가서 상을 받겠다는 게 성화주의 아닙니까? 성화론. 하나님은 그 역사 속 행위를 근거로 어떤 상도 마련해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반드시 구원해 낼 거다 이거예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하늘 백성으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는 쪽으로 지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쪽으로 지향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다 떠났다. 다 떠났다. 디모데야, 잠바진 갖고 와. 끝. 오죽하면 그 주변에 그 추위를 해결할 잠바 하나 줄 놈이 안 남은 거죠. 잠바 좀 갖다 줘. 끝이에요. 그거죠. 삭제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뺏긴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은 니들의 그 가짜는 이름들 다 뺏어버리고 진짜 창대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성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의 존재성의 상실을 말하는 거고 예수의 은혜라는 보자기 밑에서 다시 살아나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론을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로 향하던 바벨론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계시록 17장 3절 바벨론이에요. 이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게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탑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이름이 바로 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바벨론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요건 하나님이 부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특징이 세상의 이름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니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서로 가면요. 그 자기 이름 내기 좋아하는 바벨론의 왕,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바벨론 왕은 항상 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9절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거 부셨잖아요. 여기서도 부숴줘야 될 거, 부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벨론 왕이 하나님에 의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부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3절 보세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이게 다 저주받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구나를 안 거예요. 야 바벨론 이건 내가 졌어. 내 능력과 힘 어떠냐라고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짐승에 불과한 그의 모습을 들로 쫓아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2절 보세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언제까지 짐승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알 때까지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7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삭제당하고 부정당하는 거예요. 네가 뭘 줬다고?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요. 네가 뭘 줬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건설, 역사 속 성전 건설, 죄인들의 당짓기가 하나님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게 성도들의 인생인 거고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34절로 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었잖아요. 이게 바벨론 건설의 주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다가 7년간 광야에서 풀을 뜯어먹는 경험을 하고 나는 짐승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도 나오죠. 3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빴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왕을 짐승으로 밀어내리셨던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이게 다 바벨탑 현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뺏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구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바벨론, 세계 최강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을 소처럼 만들어서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우리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풀만 뜯어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바벨탑 건설 현장의 주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인생 속에 던져서 너희는 짐승이야. 너희들이 그거 지을 수 없는 거야. 성전은 내가 짓는 거야. 이거 가르쳐주는 거.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삭제당하는 거,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한 구원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났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존재성을 박탈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다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의 존재성은 차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시네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름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가 이 삶을 먼저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름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 차압당하고 이 이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의 수여 이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건 나라는 육적 존재의 죽음이에요. 그래야 새 이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이름이 부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오롯하게 드러나게 되는 죽음의 행진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어요? 계명성. 새벽벌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내가 계명성이야. 가장 밝은 별이니까. 계명성. 내가 계명성이야. 그건 자기가 계명성이라고 우기는, 계명성이고 싶어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비아냥이었어요. 너 계명성이요. 네가 계명성이야? 그 계명성이 누군지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게 계명성이에요. 내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받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계명성 되려고 하는 게 니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바벨탑 쌓는 거야. 내가 새벽별이야. 내가 계명성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들아 나를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바벨론 왕으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부정당하고 삭제당하는 과정을 통과하며 결국에는 그 이름 전체를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맞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절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세요.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못 살도록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차압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자로 성숙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일 수도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란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이 돋보이게 되고 찬송받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반복하여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의 글자, 말씀 하나하나가 수박만큼 크게 보여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걸 요만큼씩 맛볼 때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성경 한자 한자를 수박만큼 크게 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삭제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 자들이 누군가 보세요. 즉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도구로 창조한 자란 뜻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다시 바벨탑 건설의 현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구하고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시날 평지죠. 그 시날 평지라고 번역이 된 단어 비크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별로 안 쓰이는 단어예요. 평지 바벨탑이 세워진 그 땅 근데 정확하게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그곳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가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서 골짜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비크아 시날 평지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그곳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에스겔이 가보니까 뭔가 열심히 바벨탑 건설의 현장에서 피와 땀과 기합 소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마른 뼈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체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 이르르고 바벨탑을 쌓는 그 현장은 사실은 죽은 자들의 좀비들의 신기루 같은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날 평지와 죽은 마른 뼈들이 묻혀있는 그 골짜기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비크. 바로 그곳에 갔더니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비크와 그 평지 시날 평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죠. 다 죽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왜 에스겔을 인자라 그래요? 지금 인자 에스겔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낼 예수님의 모형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 말은 네가 보기에 이게 살 것 같니? 죽은 거예요. 그게 그건 못 살아나요. 이들이 이러한 바벨탑 건설 바벨론 건설의 노력으로 진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사는 건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살 것 같니? 못 살아요. 그럼 누가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새 언약의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 36장과 37장에 쫙 펼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런 먼지들임을 강조하여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대언을 하라 그래요. 그 말은 말씀을 던지란 뜻이죠. 이제 말씀이신 창조주에 의한 새 창조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지혜가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의 그 현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해내는 요한복음 1장의 현실이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새 창조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는 성령의 덮으심.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그 죽음을 덮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덮는 생기, 르와흐가 나타나야 되죠?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게 죽은 흙에 들어갔던 아담이 인간이 될 때 들어갔던 생기, 르와흐와 똑같은 단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에서 하나님의 신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이제 덮여지는 거예요. 그 죽은 것들 위에 덮여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들의 노력 위로 지붕이 벗겨지고 하늘의 장막이라는 은혜의 장막이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덮는 거예요. 그게 루와흐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기가 덮었더니 그 죽음의 현장이 산자의 모임 군대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럼 그 교회의 탄생 현장인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죽은 뼈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그 죽은 뼈들 위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거는 창세기 11장의 그 그림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혼란스럽다, 혼잡하게 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흩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바벨탑의 현장과 성령이 덮는다, 덮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늘에 오르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해 하늘은 너희들이 탑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내려오는 거다를 설명해 주는 게 2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걸 바벨탑 건설 현장과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사건과 연결시켜 보세요. 시날 평지, 시날 골짜기에 죽은 자들이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하나 되어 당을 지어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바벨론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탑 건설 현장이에요. 창세기 11장.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죽은 행위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그걸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해 보겠다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모든 시도와 추구들이 다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살려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인간들의 그 당짓기, 야 우리가 하나 돼요, 흩어짐을 모면하자라는 그 인간들의 당짓기가 파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수어져야 돼요. 인간들의 당짓기가 파해지려면 성령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을 흩어야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교회로 하나로 묶여지자마자 또 흩어지잖아요. 그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당짓기를 흩어버리셨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흩어진 언어로 한 메시지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됨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들의 이름이 부수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이 된 교회가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뼈, 먼지들은 스스로 힘을 규합할 수도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죽은 뼈들이 스스로의 힘을 발휘해서
행복에 하늘에 도달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의 그러한 시도들을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주의를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은혜의 장막 아래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회복할 때예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다 뼈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뼈를 또 뭐라 그래요? 분토. 이게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흙. 거기에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먼지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자기. 그 보자기에 덮여서 인간들의 성전 짓기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수어지는 거. 인간들의 이름 내기, 하나님 흉내 내기, 이게 부수어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더라.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나다. 그 신이 르와흐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탑사와서 어디로 올라오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인생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파하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해내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난 곳이 한 곳 더 있는데 여러 곳이지만 요 한 곳만 제가 예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 30장으로 가보세요. 14절. 맥추 때에 맥추절 무슨 절? 오순절이잖아요. 왜 성경에 맥추 때라는 단어가 없어도 될 이런 단어가 써 있겠어요?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남편을 빼앗은 적이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내게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야곱이 교회를 낳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야곱의 정실 자식이 태어나는지 잘 보세요. 이 안에 인류의 역사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줬을 때 야곱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7년 더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이는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신랑의 피로 신부가 얻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레아는 라헬의 언니고 먼저 야곱의 신부가 되기는 하지만 야곱의 정실부인은 아닌 거예요. 의미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아는 라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구약의 이스라엘을 모형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에서 보셨죠? 먼저 접붙임을, 먼저 가지의 줄기에 붙어 있다가 잘려나가고 뒤에 것이 접붙임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게 언약의 후손들의 우리 그 언약의 조상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먼저 아들을 낳죠. 하갈이 먼저 신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 앉혀줘요. 인간의 육적 힘, 생식 기능으로 만들어낸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지금 율법과 은혜에 의한 자유를 대조하는 거예요.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굴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육의 생식 능력으로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쳐준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에게서는 약속, 즉 은혜에 의해서 이삭이 나오는데 가짜 아내인 하갈에게서는 육의 생식 작용에 의한 육신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힘이 남아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삭을 낳을 땐 마른 장작이었어요. 그걸 바울이 두 언약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들의 사유자원으로 생산해낸 건 옛 언약, 즉 율법주의라고 하고 완전히 무력한 죽은 뼈의 상태에서 오직 은혜로 후손을 생산하게 된 사라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후손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덮어서 보자기로 덮어서 난 그 자만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서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에서. 다시 창세기 30장으로 가면 그때가 맥추 때라 그러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그림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라헬이라는 진짜 신부가 오기 전에 진짜 신부의 중요함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레아는 하갈처럼 육신의 힘으로 자식을 잘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태가 다쳐서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때까지도 한 사람도 못 낳았어요. 어느 날 레아의 아들이 합판체, 이게 히브리 말로 두다임이라는 건데 전 진짜 봤어요. 자줏빛 꽃이 이렇게 피는데 그 뿌리가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걸 먹는 거거든요. 이게 환각작용도 있고 마취작용도 있어서 사람들이 정력제 혹은 임신촉진제로 많이 썼다 그래요. 그걸 어머니 레아에게 선물을 해줘요. 이거는 지중해 지방에서만 나는데 거기서도 좀처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합판체는 임신을 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라헬이 오랫동안 자신의 태가 닫혀있음을 안타까워하던 차에 그 합판체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까지 내려간 거예요. 라헬은 후손을 갖기 위해 그 합판체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레아는
그런 합한체가 없어도 자기의 힘으로 자식을 잘 낳던 여자예요. 그녀에게는 합한체가 별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라헬은 레아에게서 그 합한체를 사요.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기묘하죠. 신랑을 주고 합한체를 삽니다. 신랑을 주고 합한체를 사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신랑을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주의에게 빼앗기고 합한체로 후손을 만드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빼앗긴 신랑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결국 그 예수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본주의에 잡혀 죽어요. 은30에 팔려서. 그 은30은 출애굽기에 가면 생명의 값이에요. 생기란 말입니다. 라헬이 남편을 레아에게 빼앗기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손에 합한체가 들려있어요. 그녀는 그 합한체로 말미암아 자손을 생산하게 돼요. 따라서 그 합한체는 십자가 지고 율법주의에 맞아 죽으신 예수 대신에 내려오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 때예요. 오순절에 거기에서 태어난 이가 요셉이에요. 바로 그 밑에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더라.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죠. 왜 그랬죠? 요셉이 고자질했어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참 팔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치사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발해? 아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 아닌 척하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의 죄를 반드시 폭로시키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 합한체에 의해 태어난 그가 나머지 형제들의 죄를 고발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고발당한 자들은 고발한 은혜의 자손을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지금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인데 이게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에서 반복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때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잖아요, 이거. 거기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뭐였어요? 율법주의였잖아요. 야, 예수 믿어. 그래, 믿어. 믿자.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요것도 지키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 율법 지켜서 천국 가자. 이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자. 그래, 믿어. 근데 거기에 요거는 보태자. 절기도 지키고 먹는 거 조심하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거기에다 대놓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자마자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말을 금방, 다른 복음을 금방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왜 금방 잊어버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해가 가? 얘들아, 내가 그들에게 핍박받는 건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이란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핍박받는 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합한체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그가 반드시 다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돼요. 야, 사회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살자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러고 들고 들어오는 거죠. 누가 그게 나쁘대요? 은혜를 먼저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자리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는 인간들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겨 갖겠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절대 인간들의 바벨론 건설의 열심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조금 착하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너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낫다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안 봐. 그래 보세요.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고. 욕이나 바가지로 먹지. 자신들은 지금 열심히 종교 행위도 하고 선행도 해서 자기들의 마른 뼈를 가리고 있는데 덮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 이게 진짜 은혜야 라고 자기들이 덮고 있는 행위들을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유일하게 요셉만 뭘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이에요. 그건 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걔가 우리와 다른 건 채색 옷 하나 입고 있는 건데 아버지가 그만 좋아해. 결국은 그 형들이 그 옷을 찢어 말겨버려요. 이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우리 인간의 자존심은 우리가 더 챙기고 있는데 왜 저 옷을 입고 있는 저놈만 좋아해? 그게 합한체를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찢어 발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한 게 뭐가 잘나서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름도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염소 털로 장자의 옷만 입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장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나가서 사냥해서 진짜 열매를 갖고 온 에서가 율법주의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합한체란 말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합한체 있는 들로 나가자 그래요. 술람미는 교회거든요. 너는 성령으로 교회되는 거야. 네가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이뻐서 하얘서 아니잖아. 합한체가 있는 들로 나가자. 그러한 인간들의 바벨론 건설과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건설이 마지막으로 대결을 펼치는 장소가 성전에 등장하는데 거기가 아마겟돈이에요. 계시록 16장 14절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은 흩으시는데 마귀들은 계속 모아요. 모인다고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속 모으죠. 인간들을 포함한 마귀의 세력들의 당직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건설의 현장이다.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 쭉 하다가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마귀 세력들의 당직기 현장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뭐라 그래요? 옷 입어라. 흩어져라도 아니고 옷 입어라. 부끄러움을 가려라. 니들이 모여서 바벨론 건설하고 바벨탑 건축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옷 입어라. 부끄러움을 가릴 세마포 입어라. 채색 옷 입어라. 은혜의 장막 입어라. 그래야 산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다 부수어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입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할마게돌, 즉 무기또의 산이라는 이 그 무기또의 산이라는 어구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근데 이 무기또는 원래 모이다, 모으다, 군대로 소집하다란 뜻이에요. 이게 무기또예요. 모으자,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그 가다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기또의 산에서 인간들의 바벨성 쌓기가 완전히 파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쌓기의 현장의 다른 그림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은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세요. 그 무기또의 산이 여기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과 용서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줘요. 그게 구원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애통함이 일어나요. 애통함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죽은 자가 맞았군요. 내가 시체가 맞았군요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앞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요시아가 애굽에 의해 맞아 죽은 곳이에요. 무기또가. 그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여서, 당시에는 구약은 왕이 항상 백성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다 벌받고 왕만 잘하면 백성이 전부 복을 받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대표의 원리라고요. 요시아가 그 착했던 왕,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애굽에게 맞아서 죽었는데 거기가 무기또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죽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란 뜻이에요. 귀 있는 입만 들으세요. 성경이 수박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만 이해되어지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무기또 골짜기라는 이 단어가 바벨탑에 세워졌던 시날의 평지와 같은 단어고 에스겔서의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아마겟돈이란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율성 발휘의 현장, 바벨론 건설의 현장에 성령으로 침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 즉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죽인 자, 내가 예수 죽인 자 맞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애통이죠, 그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고백을 격발해 내시고야 만다란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의 어느 날 한 번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료라는 의미에서 그런 전쟁이 마지막에 한 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케이. 그러나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한 번 일어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벨탑 부수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덮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의 이름을 뺏어가는 분이에요. 부수시는 분이에요. 보자기로 바위를 감싸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자기는 그 바위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수는 힘이 있는 보자기라니까요. 은혜의 보자기, 은혜의 왕노릇.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바벨론 건설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정체, 생기의 정체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밝혀줘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이게 루아흐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 생기.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누구? 요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흐. 우리의 콧김이 누구? 메시아. 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생기, 성령, 보자기, 은혜, 장막, 메시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니들의 성전 짓기, 바벨론 건설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를 꼭 붙들고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위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자기가 덮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부수어내셔야 돼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선행체계나 지식체계 등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챙기려 하고 인간들의 주체성이나 존재성을 챙기려 하는 그 자체가 인간들의 당짓기 바벨론 건설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착한 일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그 자기가 한 착한 일로 탄핵을 해버리는, 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난 잔치 안 베풀어줘요, 탄핵을 해버리는 그 큰아들을, 큰아들의 삶을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큰아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큰아들이 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처럼 살던 짐승에 불과한 자였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아버지에게 면목없이 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전 종으로라도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 그 탕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들의 당짓기가 왜 하나님의 노와 분을 부르는 거고 왜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건지 잘 아시겠죠? 자, 말라기 1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결론으로 4절과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인간들이에요. 계속 쌓겠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부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사이며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쌓고 하나님이 계속 부수어내시며 결국에는 성령의 보자기로 덮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부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이름을 빼앗기는 여러분의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마시고 잘 견뎌내세요. 또 딴 건 다 잊어버리고, 야,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를 먼저 내려더라, 이것만 또 기억하는, 나 혀를 물고 확 죽어버릴 테니까.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걸 배우고 깨달아가는데 어찌 아픔이 없고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잘 견디고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